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과 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표현들 몇 개를 기호로 나타내는 약속을 배울 거예요. 엄청 간단해요. 이 이해왕은 작가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A라고 그냥 기호화 할게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이러한 경우에 문장 A가 뭐라고요? 이해왕은 작가다. 이 문장이 참이다. 라는 건 어떻게 기호화할 수 있을까요? 논리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그냥 A라고 기호화할 수 있대요. 왜냐? 대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왕은 작가래. 응? 정말? 응! 이해왕은 작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마지막 답변을 응! 이해왕은 작가다는 참이야. 정말이야. 이렇게 답할 수도 있죠. 보니까 어때요? 이해왕은 작가다나 이해왕은 작가다는 참이다나 똑같죠? 전달하는 바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A라고 기호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문장을 부정한 A는 거짓이다. 이 부정은 어떻게 기호화할 것인가? 논리학자들이 그냥 물결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not A라고 하면은 아 A는 거짓이다. 한국말로 이해왕은 작가다는 거짓이다. 더 쉬운 한국말로는 이해왕은 작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엄청 간단하죠? 자, 세 번째, A와 B가 R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 말을 매번 반복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아씨 그냥 R, A, B라고 하자. 그리고 어떻게 읽어요? A와 B는 R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A가 B를 좋아한다. 이거를 L, A, B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냥 마음대로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약속했다면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아, A가 C를 좋아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건 어떻게 읽어요? 아, C가 A를 좋아한다 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어렵지 않죠?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not 기호를 붙이면 이 기호는 어떻게 읽어요? A가 B를 좋아하는 것은 거짓이다. 즉 A는 B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이거는 진짜 엄청 중요하고 거의 모든 강의마다 등장할 텐데 A가 성립하면 B가 반드시 성립한다. 요거 논리학자들이 A 화살표 B라고 나타내기로 했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읽느냐? A면 B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때 A와 B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문장이 성립하면 B라는 문장이 성립한다. 그런 뜻입니다. 응용해 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아, A가 B를 좋아한다가 성립하면 그때 B도 A를 좋아한다가 성립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블록을 차곡차곡 맞추어서 어떤 조립을 해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모든 A에 대하여 어쩌구저쩌구다. 이거는 원래 영어로는 all A 어쩌구저쩌구인데 아, 요 A를 뒤집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기로 하자라고 그냥 논리학자들이 정해버렸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약속이니까. 자, 두 번째, 이 어떤은 조금 중요한데 이 어떤은 뭔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래서 어떤 A에 대하여는 A라는 것이 존재하여서 A가 존재하는데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there exists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요 이를 대문자로 만들고 이때는 위아래로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좌우로 반전시킨 다음에 A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어떤 A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구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먼저 A가 B를 좋아한다 이거를 L, A, B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끼리 그냥 약속. 이러한 경우에 요 1에서 3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살펴볼 건데 앞에서 배운 거를 블럭 쌓듯이 조립해 나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읽는다고요? 모든 X에 대하여 A는 X를 좋아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한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A는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이때 이 X에는 A도 들어가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A는 박애주의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 다음 건 어떻게 읽죠? 어떤 X가 존재하여 A가 X를 좋아한다. 즉 A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A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조립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A와 X 자리를 바꾼 거예요. 1번에서 그대로 읽어볼게요. 아, 모든 X에 대하여 X는 A를 좋아한다. 아, A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엄청난 인기인이란 뜻이죠. 역시 이 X에 A가 포함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좋아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나를 좋아해. 엄청 부러운 사람이네요. 자, 두 번째, 어떤 X가 존재하여 그 X가 A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누군가가 A를 좋아하고 있다. 아무도 A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존재하여 A를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뭐 한 명이라도 확실히 A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뭐 괜찮은 삶이죠. 자, 3번은 전부 다 X를 넣어봤어요. 모든 X에 대하여 X는 X를 좋아한다. 아,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신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저 X자리에 그 무엇을 다 넣어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옆에 건 뭐예요? 아, 어떤 X가 존재하여 X는 X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떤 X가 있는데 그 X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즉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앞서 배운 이 블럭들을 가지고 조립해서 그 의미를 만들었고, 이거를 그냥 좀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음미해 보니까, 이 첫 번째, A는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 A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모든 사람이 A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A를 좋아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약속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볼게요. 이항왕가에서 2는 숫자 2예요. 숫자 2. 항은 그냥 대상이에요. 대상. 예를 들어 논리학에서는 이 대상이란 말 대신에 항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개체 변항, 개체 상항, 뭔가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항이라고 표현하고, 관계는 너무나도 쉬운 말이죠. 그냥 관계죠. 그래서 이항관계란 뭐냐? A라는 대상이 있고 B라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들의 관계, R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이항관계가 돼요. 간단하죠?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A와 B,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바로 이항관계. 예를 들어 세 개의 관계면 삼항관계일 텐데, 어쨌든 이 기본이라는 것은 딱 두 개의 관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수학적 관계가 다 이항관계예요. 예를 들어 A가 B보다 작다. A와 B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혹은 A랑 B가 같다. 이것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A가 B에 포함된다. 이것도 뭐예요?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발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안 물어도 수능은 공통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요. 이 공통점이란 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어요. 뭐 A와 B는 공통점이 뭐다,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방식이 있고요. 혹은 간접적으로 A는 C가 있고 B도 C가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질문해서 이 C가 공통점인 걸 아냐, 이렇게 묻는 방식이 있어요. 하여튼 뭐든 간에 숫자자간에 대뜸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요. 근데 이 공통점이란 건 결국 뭐예요? 그냥 관계예요. 관계, 둘 사이의 관계. 이 정답이란 건 결국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형식적으로는 이 공통점을 C라고 나타낸다면 C, 기억, 미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겠죠. 그리고 이걸 찾으면 돼요. 자, 3번, 미는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건 이제 바로 다음 강에서 다룰 거긴 한데, 미라는 것과 예술이라는 것의 관계가 그냥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둘이 같다. 근데 이제 이 논리학자들은 요 등호 대신에 합동을 나타내는 기호 이 삼선 쓰레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이 삼선 쓰레빠로 나타낸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이제 2019학년도 수능이 나왔던 거죠. 반대관계라는 게 제시됐어요. 어떤 명제, 요걸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뒤에 명제를 B라고 한다면 요 두 개가 반대라는 건 뭐냐? 두 명제가 다 참인 것, 동시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 뒷부분은 사실 안 읽어도 돼요. 둘 다 동시에 참이 안 된다면 하나만 거짓이거나 뭐 둘 다 거짓이겠죠. 이거는 그냥 따라 나오는 거고, 핵심은 뭐다? 둘 다 참이 아니다. 요걸 이제 논리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 반대관계라는 거, A가 만약에 참이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B는 반드시 거짓이 되죠. 요게 바로 반대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반대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재밌죠? 혹은 이제 요거랑 똑같은 뜻이 뭐냐면, 그래서 A가 거짓이거나 또는 B가 거짓이다, 요게 바로 반대관계의 의미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낸다면 A이면 나 B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B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 될 테니까 이렇게 not A,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똑같은 뜻이고, 또 수학적으로도 생각해보면 동치관계라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이게 아주 중요한 예문인데, 예를 들어 이 PSET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시험이 독해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시험이 크게 제가 생각하기엔 세 과목인데, 독해, 논리, 귀납, 이렇게 세 과목인데, 이 독해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하지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포함이란 단어가 제시되면 어떻게든 문제화가 돼요. 그렇다면 이제 수능은 어떠냐? 수능은 이 포함이라는 표현 말고 그냥 개념상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든 문제화를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우아하죠. 그래서 이 예문을 보면 어떠냐면,
초식공룡인 용광류와 조광류, 육식공룡인 수광류로 뭐 대별된다, 구별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포함 관계가 나오죠. 초식동물 안에 뭐가 있어요? 용, 조, 그리고 육식동물 아래에는 수.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어요. 포함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문제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나오면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고, 이건 이제 제가 재미로 넣어본 거예요. 많이들 틀리는 건데,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국민들의 결집을 뭐 이런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제 요걸 A, 헌법기관 B라고 하면은 A를 B에 준한다. 아, 그럼 A는 B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독해야 되냐면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독해 하는 게 올바릅니다. A를 B에 준한다라는 건 A가 본질적으로 B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보호하는 수준을 비슷하게 한다라는 의미일 뿐이라고요. 예문을 좀 쉬운 걸로 바꿔보면 이래요.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여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사실혼이랑 법률혼이랑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냥 보호하는 수준을 비슷하게 한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또 예를 들어 A는 B와 마찬가지야라 그러면 A는 B가 아니긴 한데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뭔가 비슷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피셋이나 리트에는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게 종종 나와요.